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. 노스웨스트주에 있는 아프리카 최대의 민간 코뿔소 목장에서 인부들이 뿔을 자릅니다. 코뿔소 뿔은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밀렵꾼들은 이 뿔을 노리고 있는데요.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보다 약 50%나 코뿔소 밀렵이 증가했습니다. 결국 밀렵꾼들로부터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 뿔을 자르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셈인데요. 이런 노력 덕분에 목장이 보호하는 코뿔소도 매년 200마리씩 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코뿔소를 해치려는 자와 보호하려는 자의 전쟁이 한창인데요. 목장 측은 정부에 코뿔소 보호를 위한 추가 예산을 다급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.